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년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명관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우산 아래서 웃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금융소비자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법의 정의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금융상품 판매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법입니다. 금융소비자법의 정의를 판매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이랑 은행, 보험, 증권을 모두 망라한 금융위를 이야기합니다. 판매자는 금융상품 판매자의 영업에 대한 준수 상황을 준수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을 이해하며 금융 분쟁이 일어났을 때의 조정 절차를 만드는 법입니다. 요번에 금융소비자법에 6대 판매 규제법이 생겼습니다. 6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6대 판매 규제를 간단히 설명하다면 금융 판매자가 해야 할 일과 금융 판매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나눕니다. 금융 판매자가 해야 할 일은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금융 판매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불공정 영업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입니다. 적합성이란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금융상품이 적합한지 판매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을 시 소비자가 요구하면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 경험, 대출성 상품은 신용과 변제 계획을 고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의무입니다.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판매자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는 판매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불공정 영업행위입니다. 우월적 지위의 판매업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꺾기와 같이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부당 권유 행위 금지입니다. 허위 사실이나 과대 포장으로 권유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서 광고를 할 때 광고에 금지되는 상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뀐 금소법에 대한 같이 응모해 보십시오.